자, 투부정사 내신 적중 실전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것을 넣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해석해 주세요.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오케이, 뭔 소리예요? 좋은 운동이다, 수영하는 것은. 그렇죠. 그렇습니까? 얘 대신에 스위밍의 다른 형태는 뭐가 가능한가요? 스위밍도 되죠. It is a good exercise to swim. 스위밍. 수영하는 거. It 대신에 that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의 문법적인 명칭이 뭐다? 가주어고 가주어는 뭐밖에 없어요? It밖에 없죠. 가주어하고 공통점이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개인칭 주어죠. 똑같진 않지만 어떤 점이 같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었죠. 오케이. 계속해서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거 넣고 해석해 주세요. I waited to meet a movie star. 오케이. 그래서 뭔 소리예요? 나는 영화 스타를 만나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she learned to play the flute. 뜻은 그녀는 플루트를 연주하는 것을 배웠었다.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명사 명형부 명사. 오케이. 둘 중에 하나는 틀렸네요. 아. 예, 이 대답 듣고 싶어. 와. What did she learn? 이 맞죠. 무엇을 배웠니? 플루트 연주하는 거. 얘는 뭐다? 명사적이라는 얘기. 자, 이거는 해석도 틀리니까 명사적으로 보이죠. I waited. 누가 뭐 했답니까? 난 기다렸다.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나 기다렸대. 왜 기다렸대요? To meet a movie star 하기 위하여. 물론 해석으로 기다리는 것을 기다렸, 뭐,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 얘는 뭐다? 오케이. 기다렸던. 그래서 부사적 용법이면 또 아니죠. 감정의 원인이나 의도나 결과나 이런 걸로. 의도죠. 의도. 그럼 의도일 때만 투부정사가 특별한 점인데 그게 뭐였더라? 의도를 나타낼 때 해석은 뭐뭐 하려고 뭐뭐 하기 위하여 이런 뜻이고 또 여기에 뭔 얘기 안 하던가요? So as 또는 in order to meet a movie star, so as to meet a movie star. 나는 movie star를 만나기 위하여 기다렸다. 자, wait는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엇을 기다렸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써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movie star 만나는 것을 기다렸다 하고 싶으면 I waited for meeting a movie star 이렇게 돼요. 무엇 무엇을 기다리다? Wait for. 난 널 기다린다. I wait for you. 난 그 버스 기다린다. I wait for the bus. 됐습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o나 what? 이면 얘는 명사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사적 용법이었습니다. 만나기 위해서 기다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무엇을 기다리다 할 때는 뭐라고요? Wait for. 전사 for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알맞은 형태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알맞은 형태로 읽고 해석해서 Neil Armstrong.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ork on the moon. OK.
오케이, 얘를 소리 안 납니다. 워크 할 때 walk on the moon.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얘 뜻은? Neil Armstrong은 달을 걸었던 달 위에서 걸었던 최초의 사람이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to walk on the moon 명형부 was the first man to walk on the moon. 이런 뜻이잖아, 그치? To walk on the moon이 하는 역할은 명형부 그렇죠. 어떤 사람? 달에서 걸었던 최초의 사람. 오케이. 그래서 the first도 man을 꾸며주는데 얘는 앞에서 꾸며주고요. 얘는 뒤에서 꾸며주네요.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표시하겠죠. Neil Armstrong was the first man. Man은 man인데 어떤? To walk on the moon.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무슨 용법이다? 형용사적 용법이다. 대체적으로 투부정사 용법을 잘 찾는 편입니다. 성취도가 높은 편이죠. 계속해서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라. 그래서 to use chopsticks. Chopsticks is difficult. 내 뜻은 뭐고? Chopsticks는 젓가락이죠. 젓가락들이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젓가락 사용은 어렵다. 같은 표현은 어렵다. 오케이, 영어로? It is difficult to use chopsticks. Use chopsticks. 그래서 이 4번 문제의 문법적인 주소는 일단 to use chopsticks 명형부 명사적 용법이고요. 그래서 명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주어, 목적, 보호죠. 그 중에서 지금 뭐 하고 있다? 주어를 하고 있는데 투부정사 덩어리 문법적으로 투부정사 구라고 합니다. 어떤 덩어리는 구 또는 절이라고 부른다고 얘기한 적이 있죠. 덩어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주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 그랬고요. 주어 동사가 없으면 구라 그랬어요. 근데 투부정사 구가 주어가 되면 주어의 길이가 어떠니까? 길어지니까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이 그러한 표현을 좋아하지 영어는 빨리 뭐를 등장시키고 싶어한다? 동사를 등장시키고 그래서 4번 문법의 제목은 뭐다? 가주어 진주어고요 to use use가 to use 말고 다른 형태의 선택 가능하죠 어떻게 해도 된다? using chopsticks is difficult 또는 it is difficult using chopsticks 해도 되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다른 문제는 여기에다 is 대신에 뭘 써놓고 are 써놓고 맞냐 틀렸나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are가 맞다고 주장하는 애들은 물론 틀렸지만 왜 그렇게 주장하겠습니까? 그렇죠. 찹스틱스를 보고 이거 데이잖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젓가락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젓가락 사용하는 것 다시 말해 그것이 어렵답니까? 젓가락 사용하는 그렇죠. 그것이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는 당연히 그래서 to 부정사 구가 주어 역할하면 뭐 취급해야 된다? 단수 취급, 복수 취급?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 문제 일단 읽고 바르게 고쳐서 I was happy seeing 아, 그대로 안 틀렸습니까? I was happy to see Mary I was happy to see Mary at the party. 뜻은 뭐고? 나는 행복했다. 메리를 만나서 파티에 그 파티에서. 오케이. 그러면 to see Mary at the party가 투부정사 동어리 구조 명형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To see Mary at the party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 Why was you happy? 아, was you구나. 아,
오케이. 왜 행복했니? 그랬더니 봐서 메리를 파티에서 봐서. 그럼 부사자용법이면 또 나뉘죠. 오케이. 의도예요? 감정의 원인이에요? 감정. 결과예요? 감정의 원인이니까 여기에 in order to, so as to 할 수 있겠죠. 안 속네. 재미없게. 속아야지 또 혼내고 막 뭐라 그러고 재밌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형태밖에 안 된다.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구는? 오케이. 무엇을? 마실 것을. 무언가 마실 것을.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뭐하니? 원하니?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Would you like something to drink? 나는 이 문제를 조금 고치고 싶어. 오케이. 오늘 날씨가 좀 추우니까. 너는 따뜻한 뭔가 마실 걸 원하니? 하고 싶은. 뜨거운 뭔가 마실 걸 원하니?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Something warm. 계속 해봐. To drink. Something warm. Something hot to drink.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싶었던 거다. Something은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형용사 붙이고 싶으면 무조건 다 어디다 붙여야 된다? 뒤에다 붙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to drink 명형구 하면 명. 그렇죠? 명사용법이죠.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it 해도 되는 거죠. 되겠냐? 뭔 명이야, 명은. 명형부 어떤 something 뜨거운 something 어떤 something 마시기 위한 something 그래서 뭐 형용사적 용법이죠. 자, would you like에 대해서 설명한 적 있죠. Would you like하고 똑같은 뜻이 뭐라고요? Do you like? Do you like야? 넌 좋아하니야? 그래서 would like는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ant하고 똑같은 뜻이기 때문에 좋아하니가 아니고 원한입니다. would you like는. 그래서 like는 목적으로서 to do doing 다 돼? 어느 거 하나만 되는 거야? 둘 다 되지만 would like 뒤에는 뭐밖에 안 된다? to do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피아노 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I want to play the piano, I would like to play the piano, I would like playing the piano 하면 안 돼요. 그런 것도 설명한 적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어진 말 넣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Edward. 앤드류 같고요. 앤드류 wanted to enter a university 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해석은? 앤드류는 원했다.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오케이, 명형부? 명. 오케이, 너무 뻔하죠? 오케이, 그래서 to enter a university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Andrew want? 무엇을 원했니? To enter a university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축구하기를 원했으면 뭐라고 해야 돼? To play soccer. Andrew wanted도 읽어주면 좋지 않을까요? Andrew wanted to play socc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어차피 근데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은 entering a university 해도 가능은 하잖아. 이것도 대학교 들어가는 것이라는 표현이 되잖아. 여기에 entering a university의 형태로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 이유는 want가 목적으로서 동사를 가지고 싶을 때는 뭐밖에 안 된다? to 부정사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여기서 뭘 추가로 설명할 거냐 하면 내가 예를 봐버렸어.
그치? 고, in 방에 들어 그 방에 들어가다 enter the room. Enter the room. 한국을 방문하다 visit Korea. 그러니까 visit to Korea 아니야? Enter into the room 아니야? 안 된다고 얘기했죠. 나랑 결혼해 주세요. Marry with me 아니야?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 전치사를 쓰고 싶은데 쓰면 안 되는 것들. 됐습니까? 정확한 명칭은 자동사로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 다른 말로 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 전치사 도움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왜 타임이네요? 그래서 몇 번? 다 맞았습니까? 다 맞았지만 하나 몰랐던 게 있죠. I waited to meet a movie star. 그렇습니까? 나는 기다렸다. 왜 만나기 위하여? In order to meet.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to solve, to deliver, to talk, to play, to read. 밑줄 친 부분에 공통점이 있죠. 전부 다 to 뒤에 동사 왔죠. to 부정사인데 쓰임이 다르다 했으니까 이거 뭐 하란 얘기야? 명형부 하든지 무슨 어인지. 원래 쓰임은 무슨 어인지를 따지는 건데요. 어쨌든 to solve the problem isn't easy. 네가 읽고 해석하는 게 낫죠. 우리 규진이가 급한 게 그거니까. 읽고 해석해볼까요? to solve the problem isn't easy. 얘 뜻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 프로블럼 문제죠, 문제. 문제. 그 문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그러면 일단 명형부 먼저 하면? 명이고 하는 역할까지 얘기하면? 주어. 이런 정보를 써놓는 게 문제풀이에 좋은 거죠. 됐습니까? 이런 거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냐?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좀 어려워서 못 풀었어. 그러면 다시 처음부터 다 봐야 됩니다. 확실하게 알겠는 건 이렇게 써놓는 게 문제풀이에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His new job is to deliver flowers. 이 뜻은? 그의 새로운 일은 꽃 배달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명형부에서는 명이고 하는 역할은 꽃 배달 하다, 꽃 배달 하는 것, 꽃 배달 하는 것이다. 목적어야 목적어는 오케이 계속해서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It's fun to talk with my grandmother. 뜻은 재밌다. It's interesting. 명형부에서는 명이고 역할은 주어 중에서도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가진 구문이네요. 그래서 4번 They hope to play baseball outside. 뜻은 뭐고? 그래서 명형부에서는 명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죠. 호프 동사의 목적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I want some interesting books to read. 뜻은 뭐고? 나는 원했다. 원한다. 예, 그래서 명형부에서 명형. 그렇죠. 그래서 해석이 조금 깔끔하지 못했죠. 읽기 위한 몇 가지 재미있는 책들을 원한다. 그래서 답은 당연히 뭐겠다? 오.
5번이겠죠.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의 형용사제목법 하면 뭐 조심해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었나요? 써야 할 편지? 써야 할 편지? 어? 어? Letter to write. Or letter to write. 쓰기 위한 종이? Paper. 쓰기 위한 종이, 쓰기 위한 편지, a letter to write. Paper. 얘를 보고 뭐라 그랬더라? 오케이. 편지 쓰다가 뭐예요? 편지 쓰다. Write a letter. Write a letter. 종이에 글씨를 쓰다는? Write on paper. 그래서 얘는 살아있네. 이게 투부정사 형용사용법에서, 그래서 형용사용법을 좀 나중에 배웁니다. 어렵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조심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내가 추가로 궁금한 건 뭐냐면 여기에 solve, deliver, talk, play, read가 다른 형태로 가능한 게 몇 번인지 궁금해. 지금 보세요. 다른 형태로 가능한 게 몇 번인지. 2번. 2번하고 여기서 얘기한 다른 형태는 뭘 얘기하는 거죠? ing. 그렇죠. 뻔하죠. His new job is delivering flowers. 간가요? 이것들이 단가요? 얘들이 다죠. 어? 그럼 4번은 왜 안 돼? 오픈은 누구처럼? 원트처럼이죠. 얘는 형용사제공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 가셔야죠. Solving the problem is easy. New job is delivering flowers. It's fun. Talking with my grandmother. 아, 얘는 주어라며. 보어라며. 주어라며. 목적. 이럴 때는 얘가 like 같은 애가 아닌 이상 안 되죠. 오케이. 성취도 높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한 것은 뭐 읽고 해석하면 되겠네. She grew up to be a vet의 해석은? 그녀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다. 그렇죠. 그러면 to be a vet, 명형부? 그렇죠. 그러면 그 중에서 뭐? 결과죠. 결과적 문법은 사실은 긴 걸 줄여놨다 그랬죠. Okay. She grew up and she was 또는 뭐 되었다고 해석하니까 became a 주는 거다. 됐습니까? 결과적법이고 부사적이다. 오케이. 좋고요. 자, 칼질을 합니다. 됐습니까? 무엇이 달걀을 요리하는 방법이 방법들이 많이 있다네요. 됐습니까? 그것들이 많아. 방법들. 그래서 얘를 완성시키면 ways to cook an egg. 그러면 to cook an egg. 투부정사 구조, 덩어리죠. 명형부. 명형부.
그렇죠. 형용사 작용법이요. 뽀네요. ways to do. 뭐뭐 하기 위한 방법. time to do. 뭐뭐 하기 위한 시간. books to read. 읽기 위한 책들. man to walk. 걸었던 사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형용사 작용법으로서 ways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방법들은 방법들인데 달걀을 요리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같도록 바꿔 쓴 것은 일단 읽고 해석해 볼까? He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 He set his alarm clock to get up early는 일단 무슨 뜻이에요? 알람시계를, 그의 알람시계를 맞춰놓았다. 맞춰놨다. 일찍 일어나기 위해. 그렇죠. 그러면 to get up early, 명형부. 중에서? 의도. 의도죠. 그러니까 여기 뭘 쓸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럼 얘랑 뜻이 같은 건 뭐예요? 뜻이 같은 거 골라서 읽어주세요. So, 얘도 되고 또 뭐도 돼요. 여기엔 없지만 He set his alarm clock so as to get up early.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실용 문제는 얘를 명형부해서 뭔지를 이게 의도를 나타내는지 이게 1단계고요. 그렇죠. 의도를 나타내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 게 in order to를 쓸 수 있다는 거. so as to를 쓸 수 있다는 거. 됐습니까? 근데 여기 밑줄 왜 꺼놨게? 과거. 그렇죠. 그럼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그렇죠. Why did he set his alarm clock?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규진이 가르치는 게 되게 뭐랄까 재밌어요. 왜냐하면 네가 설명하는 걸 엄청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규진이는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읽는 거 너무 느리고 스펠링 아직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 방학 동안 극복하세요. 알겠습니까? 계속해서 12번 칼질하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무엇은 요즘 밤에 집에 걸어가는 것은 어떻다? 위험하다. 이 문장의 초간단 버전은 그건 위험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약간 의도가 뻔하게 보이죠. 그럼 얘를 바르게 옮긴 건 골라서 읽어주세요. It is dangerous to work home late at night. 그렇죠. 그래서 모여 녀석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하면 얘는 일단 명형부 하면 당연히 명이고 그 중에서 하는 일은 쓰임은 진주어고 가주어 부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It is dangerous walking home late at night도 가능하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뭐 실은 문제마다 의도가 있어요. 됐습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제공법을 만든 walk home late at night은 뭐 밤늦게 걸어가다인데 투부서 겉 만들었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밑줄 친 투부정사의 쓰임이 같은 것끼리 짝 씌운 거니까 또 그거 묻는 거죠 뭐. 됐습니까? 그래서 A 읽고 뜻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 My plan is to go hiking tomorrow의 뜻은 뭐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명형부에서 명이고 하는 일은 오 그렇죠. 오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내가 ing도 되는 건 몇 번이냐 a b c d e 중에 뭐 몇 번은 ing 형태도 되냐 이런 것도 물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b give me some bread to eat. 의 뜻은 뭐고? 먹을 빵 좀 주세요 이랬고요. 명형부 형용사 적용법이죠. 먹기 위한 그럼 이렇게 끊을끼리 이게 좀 give해라
누구한테? 미한테. Some bread to eat. 자, 요 문장은 좀 이따 1, 2, 3, 4, 5 해보겠죠. 1, 2, 3, 4, 5가 뭔지는 알죠? 아직 안 했나? 아직 안 했구나, 1, 2, 3, 4, 5. 오케이, 계속해서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의 뜻은 뭐고? 나는 가지고 있다. 너한테 말할 뭔가를. 뭔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그래서 명형부. 형. 형용사적 용법이죠. 맞습니까? 오케이. 좀 이따가 시는 이렇게 이런 주문을 추가하겠죠. 난 너한테 말할 중요한 뭔가가 있어. 이 표현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의도가 뻔합니까? 의도가 뻔해도 이런 거 자꾸 반복하는 게 기억에 확실하게 각인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D. Jeff. Jeff was happy to win first prize. Jeff was happy to win the first prize. 뜻은 뭐고? Jeff는 행복했다. First prize는 뭐 1등상, 우승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명형부에서 오, 그 중에서 감정의 원인. 그렇죠, 감정의 원인이죠. Why was Jeff happy?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요. 계속해서 이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오케이, My grandfather lived to be 90. 이 뜻은 뭐고? 나의 할아버지 오케이, 그래서 명형부 중에서 부고 결이죠. 그러니까 뭐 자연스럽게 답은 나왔네요. 그래서 뭐? 뭐가 묶여 있어야 돼요? BC죠. 그럼 이 중에서 ING 형태가 되는 건 몇 번인지 골라놨나요? 오케이, 몇 개 있어요? 한 개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My friend is going hiking tomorrow. 됐습니까? Going hiking 안 될 것 같아요? 됩니다. 왜 안 됩니까? My plan is going hiking. 잉잉 거리니까 싫어요? 됩니다. Going hiking.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it의 쓰임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였으니까 우리가 it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면 되겠죠. 오케이. 중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총 다섯 가지 it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그 중에 3번까지는 배웠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이거 하고 이렇게 줘. 그래서 얘를 문법적으로 자, 그 다음에 비인칭과 가주어 그에 이제 it, that 강조구문에 it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비인칭 가목적어가 남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구분 1, 2, 3 중에 하나 구분하는 거죠. 중1한테 물어보면. 됐습니까? 그러면 읽고 해석하고 뭐하는 녀석인지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 It's interesting to speak Russian의 뜻은? 러시아어 말하는 건 재미있다. 그럼 1, 2, 3 중에 3번 가주어죠. 그렇습니까? 뭐 가주라고 쓰든지. 오케이, 그래서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It's warm and pleasant in spring. Pleasant의 뜻 알아요? 상쾌한, 기분 좋은. Warm and pleasant in spring의 뜻은? 이것은 그 날씨 봄에 봄에는 따뜻하고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그래서 it은 비인칭 주어. 벌써 1번 아니면 2번이 답일 것 같네요.
오케이, 3번 It's not going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It's lonely to live in a foreign country. 뜻은 외롭다. 포린, 외국의 외국 나라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외국에서 사는 것은 외롭다. 그래서 이 뭐하는 놈? 가주어죠. 그러니까 지금 to live in a country, to speak Korean, Russian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이 명사적이고 주어를 진짜 주어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아예 고맙습니다. 예, 가세요. 4번 It's Diary. It's difficult to keep a diary in English. 이 뜻은 뭐가 있어요? 어렵다. 영어로 일기를. 쓰는 것은. 영어로 일기 쓰는 건 어려워요. 그래서 it은 뭐 하는 놈? 가주어죠. 계속해서 투부정사의 명사적이고 진주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s necessary. necessary to wear warm clothes in winter. necessary의 뜻은 뭐죠? 필수적인 need의 형용사형입니다.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이라는 어떤 시고요. 그러면 해석은?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래서 또 가주어하고 있죠. 답은 자동으로 2번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임이 되었습니다. 몇 번? 없습니까? 오케이. 시간이 좀 흐르고 시험 쳤는데도 잘했네요. 좋아요. 계속해서 2의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의도는 똑같네요. Mary loves to dance. Mary loves to dance. 이거는 뭐 그냥 뭐 to 뒤에 뭐가 있는지만 봐도 뭐 다 풀겠다. 일단 뜻은 뭐예요? Mary는 춤추는 것을 사랑한다. 엄청 좋아한다. 됐습니까? 그럼 명형부 명이죠. 하는 일은 목적어고요. 좀 이따가 뭐 물어볼 것 같죠, 추가로. 러브스 쳐다봤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계속해서 I'm planning to study Spanish. I'm planning to study Spanish. 의 뜻은? 스페인어를 공부하는 것을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나는 계획 중이에요. 스페인어 공부하는 것을. 그럼 to study Spanish는 명사. 명사적용법. 이거 하는 일은 목적어죠. 잠시만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His hobby is to listen to music. 오케이. 해석은 오케이. 그러면 to listen to music이 to 부정사 구가 되는 거죠. to 뒤에 동사 덩어리. 그래서 명형부에서 이거 하는 일은 구어죠.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 We don't go to school on Saturdays의 뜻은 뭐고? 고구나. 금지했구나. We go가 뭐야? 우린 간다. We don't go는 뭐겠어? 가지 않는다. 그래. 우리는 가지 않는다. 토요일에 학교를 가는 것이. 그래서 to school은 명형부에서 해석이 좀 이상하지 않냐? 우리는 안 간다.
투 스쿨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웨어에 대한 대답이잖아. 명형부 할까 이거? 답은 자동으로 4번이죠 뭐. 됐습니까? 이거를 명형부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 명형부 할 수는 있겠네. 명형부 하면 뭐야 이거? 당연한 거야.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이거? When이야? 언제야? 언제 그랬더니 학교로 아, 이러냐? 네.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는 당연히 그냥 부사지 부사. 응? 오케이. 얘만 지금 명형부 안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 투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이죠. 물론 스쿨이 동사로도 쓰여요. 스쿨이 동사로 쓰이면 뭐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다 이런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스쿨이 학교에서 교육시키다라는 뜻으로 만나는 건 고등학교 때쯤 그렇게 만날 거야. 계속해서 5번. Brian decided to go to Jeju-do next month. 네, 해석은? Brian은 결정했다. 다음 달에 제주도로 가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to go to Jeju-do next month가 뭐가 됐다? 투 부정사 구가 되었다. 명형부 하면 명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죠. 그럼 이어서 내가 묻겠죠. 투 두가 온 1, 2, 3, 5 중에서 다른 형태 가능한 건 몇 개가 있나요? 3번. 3번 간가요? 오케이. 하나 더 있는데요. 러브는 누구처럼 또 얘가 되는데 얘가 안 되면 섭섭하지 않을까? 또 전혀 생각이 안 나죠, 그렇죠? 이거 보세요. Continue 뜻이 뭐였어요? 계속하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지금 썼는 아 참 얘 또 둘이 빠졌네. 빠진 거 둘이 누구야? 뭐뭐 하는 것을 시작하다 to do doing 다 되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continue to do continue doing like to do like doing love to do love doing hate to do hate doing 얘들은 뭐?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와 동명사를 의미 변화 없이 가질 수 있는 애들이었죠. 에이? 오케이. 근데 plan to do 그 다음에 decide to do hope to do want to do 얘들은 플랜은 투두만 목적으로 가야 된다. 디사이드도 투두만 목적으로 가야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게 무슨 고난도야. 장난치나. 그럼 계속해서 I need 뒤에 알맞게 놓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I need something fun to do with my family. I need something fun to do My family의 뜻은 뭐고? 나는 필요하다 할 재밌는 어떤 것을 나 가족과 같이 할 Okay, to do with my family 그럼 명형부 하면?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어떤 것은 뭐였더라?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 아까 안 하고 선생님이 깜빡하고 지나갔죠.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 I told 나는 문장으로 some... 얘기 안 했네요.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something 영어로 표현하면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아, to 뒤에 동사 과거형 부분이구나.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To는 어디 팔아먹고 안 써도 되죠, 그쵸? 너에게 말해야 할 중요한 어떤 것?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Something important to tell you.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또 뭐 진짜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day. They ate fast food to save time. 뜻은? 그들은 패스트푸드를 먹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그래서 to save time. 투부정사 부 명형부 부 중에서 의도. 의도죠. Okay. He. He lived to be 90. 아 이게 90야. 80. 문법 이해는 잘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70, 80, 90 이게 뭔지 모른다. 18은 뭐야? 18. 너 8은 쓸 줄 아냐? 응? 선생님 너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치, 8은 쓸 줄 알겠지. 이러면 18 되고요. 8에다가 EEM 붙이면 네? 오케이, 뜻은 he lived to be 80. 뜻은 그는 80까지 살았었다. 오케이, to be 80. 투부정사 구 명형구 명 아이 부부 중에서 결과. 너무 뻔하죠 이런 거 맨날 나옵니다 이거. 그 다음에 앨런 오케이, okay. Sat on the sofa to watch TV의 뜻은? 원래는 소파 위에 앉았다 TV를 보기 위해. 오케이, okay. 그래서 명형부에서 중에서 의도. 그러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She was pleased to arrive. She was pleased to arrive in time. 뜻은? 플리즈드의 뜻을 몰라요? 해피의, 해피랑 같은 뜻인데. 아, 그녀는 행복했다. 시간 안에 도착해서. 오케이, 그래서 to arrive in time. 투부정사 구고 명형부에서 중에서 케이트 케이트 grew up to be a famous cook. 케이트 grew up to be a famous cook. 이 뜻은 뭐고? 케이트는 자라서 유명한 요리사가 되었다. 오케이, to be a famous cook은 투부정사구의 명형부에서 오 중에서 오케이, okay. 계속해서 I was shocked.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I was shocked to hear about the accident. 뜻은 엑시던트 사고 나는 충격을 받았었다. 그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케이, 사고에 대해서 들어서 난 충격받았다. 그래서 명형부에서 부고 감정의 원인이니까 답은 2번이 확실해졌네요. 자, 선생님이 여기에 이런 거 써놨는데요. 왜 써놨게? 여기 못 써놨어요. Please. 여기는 써놓고 이렇게 해놨네. 왜 해놨게? 여기다 못 쓰려고.
여기다 못 쓰겠어. 여기다 못 쓰게. Shocking. 여기는 shock. 그래서 쇼크의 뜻부터 해볼까? 쇼크의 뜻은 충격을 주다겠죠. 그럼 쇼킹의 뜻은 충격을 주는 물론 주는 것도 되지만 여기서는 충격을 주는이고 쇼크는 충격을 받은. 얘가 동사기 때문에 얘는 동사의 몇 번째 연속이야? 세 번째 입장 밖에서 어떤 시란 말이죠. 그러면 보통 사람하고 쓰고 얘는 어떤 사람이 아닌 거 쇼킹 뉴스 이런 거 할 때 쓰고요. 그러면 플리즈의 뜻은 뭐겠다? 제발이라 그러면 혼난다. 기쁘게 하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pleasing의 뜻은 기쁘게 하는. pleased는 그것을 느끼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8번 문제 풀어볼까요? We were sad to hear the story. 오케이. 해석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부사적이고 감정의 원인이죠. Why were you sad? 겠죠. 너희들이 영어로 뭐예요? You죠. Why were you sad? 너희들은 왜 슬펐니? To hear the story 해서. 오케이. 그 다음에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 없는 것을 묻고 있는데 결국은 이거 명형부 해서 부사적인데 의도인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Amy ran.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속도를 조금만 더 빠르게 할 수 없을까? Amy ran to catch the school bus. 뜻은? Amy는 달렸다. 버스를 잡기. School bus를 잡기 위해서 달려갔다. 그래서 얘는 의도가 맞고요. Wh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Why did Amy run? 그래서 he to lose weight. Amy, he jogged every day to lose weight. 의 뜻은? 그는 조깅을 매일 했다. 살을 빼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뭐 why did he jog every day? 이고 의도가 맞고요. 매일매일 조깅한 의도. 계속해서 I took all the gloves to wash my hands. I took off my glove to wash my hands. 의 뜻은? 나는 장갑을 벗었다. 손을 씻기 위해. 장갑 벗었던 의도고요. Why did you take off the gloves? 계속해서 We were surprised to see the big spider. 오케이. 뜻은? 우리는 놀랐다. 큰 거미를 봤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감정의 원인이니까 4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고요. She stopped the car to answer her phone. 뜻은? 그녀의 전화를 받기 위해 차를 멈췄던 의도. 답은 4번이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 lose weight의 반대말이 뭐죠? lose weight은 살 빠지다인데 살찌다가 뭔지 물었고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gain weight 살찌다, lose weight 살 빠지다. 그 다음에 take off의 뜻은? take off의 뜻은? 벗다고 반대말은? 푸돈. take on이 아니고요. 푸돈입니다. 입다, 착용하다, 푸돈.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 할 것 같지 않았나요? Okay, I stopped to drink water. I stopped drinking water. 무슨 뜻이에요? 밑에 거는? 나는 물 마시는 것을 멈췄다. 아, 그럼 stop은 like처럼인가요? What did you stop? What did you stop? 얘기했죠, 내가. 여기 처음 들어봐요. Stop은 hold의 뜻도 있고 quit의 뜻도 있다.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다. 그리고 이 stopped는 뭐가 됐다? 얘는 quit이고 얘는 held가 되는 거죠. I held to drink water. I quit drinking water. quit의 3단면식은 quit이니까. 그러면 I held to drink water는 무슨 뜻이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stopped에 여기에 stopped는 그럼 나는 뭐 했단 말이야? 나는 이동을 멈추었다. 그럼 얘는 뭐겠어? 물을 마시기 위한 In order to drink water. 물 마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I stopped drinking water는 나는 물 마시는 것을 그만했다. 물을 그만 마셨다. 그래서 stop은 누구처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y did you stop? Oh,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거는 뭐예요? 목적어입니까? 부사죠 얘는. 그러면 stop은 누구처럼? 자 우리가 뭐 like처럼, want처럼, enjoy처럼, try처럼이라고 구분하는 게 그게 문법 제목이 뭐야? 목적어로서 동사의 형태가 무엇이냐에 대한 얘기죠. 목적어. 얘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 맞죠. 그러니까 stop은 누구처럼? enjoy처럼 동명사 많은 목적으로 가집니다. 정리해두세요. stop은 학생들이 오랫동안 헷갈려 합니다. 어, 둘 다 되는데 이러면서 얘가 뭐 try 같은 애인가? 뭐가 오는가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건가? 얘는 try 같다고 하면 안 돼. 얘는 stop 뒤에 to do는 목적으로서 오는 게 아닙니다. want 쪽이냐, enjoy 쪽이냐, like 쪽이냐, try 쪽이냐는 목적으로서 무엇이 오는가에 대한 얘기지. 얘는 in order to drink water 하기 위하여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목적어 자체가 아닙니다. 부사입니다. 부사 수식어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stop은 그래서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그만두다 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동사 중에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이거는 what did you stop 이니까 목적어가 맞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하는 것을 그만하다 할 때는 stop 뒤에는 동명사의 형태로 와야만 합니다. ing 형태로 와야만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0분 가면 될까요? 자, 어법상 옳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이라고 묻고 있으니까 뭐 이걸 틀린 거 그냥 읽는 거 나 정말 싫어한다 했어. 그러니까 틀린 건 바르게 고쳐서 읽고요. 맞는 건 그대로 읽고요. 각각 해석하면 되겠죠? There is to eat nothing.
그래서 무슨 뜻이고? 네, doing nothing의 뜻은 뭐고? 대입니까 이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어, 누가? 누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 대열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 그래서 맞는 문장이란 말이고요. 계속해서 비 내가 틀린 문장, 틀리게 읽는 건 정말 싫어한다 그랬었는데요. 틀린 문장입니까? 바로 고쳐주세요. 잘 모르겠다. 틀린 것 같은데 어떻게 바르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B.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의 뜻은? 그녀는 필요로 한다. 바이올린을 연습하는 것을. 그래서 계속해서 my My wish is to pass my exam. 뜻은? 나의 소망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오케이. 그대로 읽었으니까 맞는 문장이란 얘기고 My little brother likes to play with a phone. 오케이. 뜻은? 나의 남동생 정말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읽었고 계속 잘 읽으니까 틀린 곳이 없다. 계속해서 I I went to the library. 분명히 뭔가 틀렸는 것 같은데 뭐가 틀렸는지 모르겠다. Okay. Some... 해석은? 난 도서관에 갔다. 약간의 책을 빌리기 위해. 예, 계속해서 F.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It isn't easy to finish the work in an hour. 뜻은? 오케이. 그래서 오른국끼리 했는 것이 D, F. 3번 골랐으면 맞는데요, 일단은. 자, A로 다시 돌아가서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또는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둘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추측해서 얘기해 주세요.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 것 같다. 또는 이 문장에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 답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추측을 했습니다. 네. It is... 2 is to eat nothing. 그럼 요거 뜻은 뭐겠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다. 그건 아무것도 안 먹는 거야. 이런 얘기 하고 싶었나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없대, 먹을 게 없대요.
좀 이따가 내가 뭐 하라고 시킬 거냐면요. 뭐 맛있는 거 먹을 게 없어 이런 것도 한번 만들어보자 할 거야 내가. 어? 일단 먹을 게 없다라는 표현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There is an There's nothing. 이게 뭔 소리겠어? 아무것도 없다. 그럼 먹을 게 없다. 완성시킨 뭐야? There is nothing to eat. There is nothing to eat. 그러면 맛있는 거 먹을 게 없다면? There is nothing delicious to eat. 됐습니까? Okay. There is nothing. 엄청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아무것도 없어. There is nothing. 거기 뒤에다가 to eat. 가지고 놀 게 없다 하고 싶으면. There is nothing to play. 네, 살아있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There is nothing to eat. 먹을 게 없다. 뭐 day로 보입니까 이게? eat으로 왜 고칩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어. There is nothing. 먹을 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내가 need는 누구처럼 want처럼이지 뭐겠어요 want처럼 She needs to practice violin. 근데 이거 보면 뭐 생각나지 않냐? 이거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언제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Need to She needs to practice. She 이런 거 안 배웠나요? 그러면 또 she has to practice는 또 she 모르네 she must practice the violin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 she has to practice the violin 이거 뭐 표현이라고 하면서 배웠어 이거 need to do have to do must do 뭐 의문 표현 그렇지 않냐? 그러면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뭐가 되지? 이 needs to practice에다 not을 넣으면 뭐가 되겠어? 여기 안에 does 들어있으니까 뭐가 되겠어? She doesn't need to practice. 근데 이건 무슨 뜻이지? She doesn't need to practice는 여기다 또 not 넣으면 뭐지? She doesn't need to practice. She doesn't have to practice. 무슨 뜻이지? 할 필요 없다. 연습할 필요가 없다지. 내가 지금 뭐는 안 하고 있어? Must. 이건 왜 안 하지? 지금 요거는 같은 뜻이었지? She needs to practice. She has to practice. She must practice. 근데 이건 무슨 뜻이야? 하면 안 된다. 얘는 뭐다? 금지고 얘들은 불필요였죠. 어 그러면 여기 뭐 하나 써야 되지 않냐? 이거 보세요. 어 왜 이게 아니지? Need not이라는 뭐가 있다? 조동사가 있다.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조동사에 does가 왜 들어갑니까? 이거 조동사라 했어.
She did not practice. She doesn't have to practice. She doesn't. 여기에 need라. Need not 할 때 need라. 여기에 need랑 똑같이 생겼지만 얘는 동사로서의 need라 했어. 얘는 need not이란 조동사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도 need not to practice 해도 안 된다 그랬어. Need not practice. 조동사 뒤에는 동사의 뭐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빈칸을 왜 했냐면 여기다가 뭐 지금은 she needs to practice the violin 해서 그녀는 바이올린 연습할 필요가 있던데요. 만약에 그녀가 바이올린 연습할 필요가 있다 하고 싶어. 바이올린 연주하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일단 플레이를 넣어야 되는데 그대로 넣을 순 없고 형태를 좀 바꿔줘야 되는데 플레이가 여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되죠? To practice, to play the. 그래서 practice는 누구처럼? practice는 누구처럼? 오케이. practice는 enjoy라 했습니다. 그럼 play가 여기 들어가고 싶으면 뭐? playing. She needs to practice playing the violin. practice는 enjoy 쪽입니다. practice doing. hope to do. decide to do. 됐습니까? 엄청 많은 얘기 했어요. 지금 뭐 얘기냐? 의무 표현부터 했어. 뭐 해야만 한다. She needs to practice. She has to practice. She must practice. 근데 not을 넣은 거 doesn't need to는 할 필요 없다. doesn't have to 할 필요 없다. must not practice는 해서는 안 된다. 어? 그러면 뭐 할 필요 없다. 하나 더 있는데 she need not practice. need not to라 해서 need not 동사거든요. need not이 조동사기 때문에 s도 붙이지 말고 to도 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왜? 타이밍 왔습니다. 프랙티스는 투잉만 좋아한다는 얘기 됐고요. 그래서 얘는 왜? 더 받았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서술형 평가로 넘어갑니다. 규진이가 잘하는 서술형 평가죠. 학교에서 수행 평가 서술형이죠. 어떤 친구가 있어? 친구 학교 시험 중간 기말 되게 잘 쳤어. 근데 B가 나왔어. 3학년 졸업할 때. 왜게? 수익평가 다 말아먹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요렇게 읽어볼까요? 그래서 뭐? April.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이죠. Go hiking, read many books, go to the library after school, learn to swim. 너는 누구처럼? 너라는 누구처럼? want처럼 to도만 좋아하면 너라는 to도, hope to do. want to do. 조건은 1월달 계획을 쓰라 했고요. decide를 써서 과거 시제로 뭐뭐 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니까 뭐 이거 하니까 I decided to go skiing 해놓고 when에 대한 대답까지 붙였네요. 1월달에 뭐 하기로 결정했다? 스키 타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2월달 계획을 플랜을 쓰라 했으니까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 잠깐 불러와야 되겠네. 통문자 끝났나 얘? 다 끝났는데 편의를 쓰면 되겠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2월달에 나는 계획 중이다 하라네요.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I'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까지만 쓰면 안 되겠죠. 위에 보기 대로 하려면 I'm planning to read many books in February. 나는 계획하는 중이다. To read many books 하는 것을 2월 달에 in February. 플랜은 누구처럼? 플랜은 누구처럼? Like. 그래서 like처럼이니까 얘 to read many books 대신에 뭐 해도 되겠다? reading 하면 나한테 딱 맞겠죠. 무슨 플랜이 like처럼이야? want처럼이지. plan to do, learn to do, hope to do, wish to do, want to do, would like to do.
다음에 혹시 얘 대신에 뭘 써도 똑같은 뜻 되지 않나? 몰라요? 계획 얘기하는 거 아니야? I'm going to read. 너랑 대아파트에서 연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번째. 4월달 계획을 쓰라 했고요. want를 써서 현재 시제. 나는 뭐뭐 하는, 4월달에 뭐뭐 하는 것을 원한다. 라는 얘기네요. 됐습니까? 그럼 조건대로면 누가 다? I want to learn to sing. 속도 또 느려졌어, 그치? 그 다음? I want to learn to swim in April. 4월 달에 수영 배우는 것을 원한다. 그니까? want 대신 쓸 수 있는 거 오늘 한 것 같은데. 아, I would like. 요거 줄여 쓸 수 있는데. I'd like. 그러니까 I'd like to learn to swim. 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시대로 바꿨어라. To answer all the questions is hard. 뜻은 뭐고? 질문에 대답하는 것은 어렵다. 올은 왜 빼고 해서 갑니까?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하는 건 어려워. 오케이. 그래서 얘를 is로 시작하면 It is hard to answer all the questions. 가져와 진주어 구문하라는 얘기고요. hard 대신 쓸 수 있는 건 difficult. 반대말은 easy. 또는 simpl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went to the post office. I wanted to send a package. 그래서 각각의 문장 해석하면 내가 갔죠. 어디 갔어요? 우체국에 갔고. 나는 원했었죠. 뭘 원했어요? 패키지가 뭘 것 같아? 소포지 뭐예요? 소포지 뭐. 선물, 프레젠트 기프트고요. 나는 원했었다. 소포 보내는 것을. 한 문장 하면. Package. Okay, 그래서 여기에 원래 문장에 있는 to send a package는 명형부. 여기에 이 녀석 to send a package는 명형부. 명형부. 명사적이고 하는 일은 여기에 to send a package는 명형부. 부사. 예, 부사 중에서 의도. 됐습니까? 보내기 위해서 post office에 갔다. 우체국에 갔다. 예, 그 다음 4번. 다음 문장을 바르게 해석하랍니다. lived 101. 누가 뛰어넘어가래. 101 읽어봐. 101 years old 의 뜻은 그래서 to be 100 years old 명형부에서 부고 결이죠. 예,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가 무엇을 마실 따뜻한 것을 뭐 했다 필요로 했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he need something warm to drink.
그래서 틀린 부분 명형부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글을 읽고 6번은 ABCDE 중에서 뭐 쓰임이 같은 것끼리 나열을 했으니까 ABCDE는 전부 다 to do에다가 to 부정사에다가 밑줄 꺼놨을 게 뻔하고요. 명형부하고 하는 일이 뭔지 그 다음에 뭔가 틀린 게 있으니까 바르게 고쳤으라 했으니까 어떤 틀린 부분은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요. Today Today is Sunday. Emily has a lot of things to do. 오케이, 오늘은 일요일이다. 그 다음 해석 에밀리는 에밀리는 해야 할 많은 일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to do는 명형부에서 명형부에서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계속해서 first. First, she needs to go to church. Early in the morning. Then. They like to fish a lot.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first부터 해석. 먼저 그녀는 아침 일찍 교회에 가는 것을 필요로 한다. 오케이, then 해석. 그런 다음 그녀는 갈 것이다. 가족이 어디 있어? 부모님과 함께 go doing은 뭐뭐 하러 가다라고 해석해야 되고요. 낚시하러 갈 것이다. 부모님과 함께 그들은 낚시를 그들이 좋아한다. To fish a lot. 낚시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그들은 낚시하는 것을 많이 좋아한다. 그래서 여기에 to go는 명형부에서 명이고 하는 일은 목적어고요. 그 다음에 to fish는 명형부에서 다 안 했어요. 명. 하는 일은 여기에 fish는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데 to가 붙은 거다? fish의 뜻이 뭐였다? 낚시하다의 to죠. 낚시하는 것을 a lot하고 a lot of는 내가 비교해서 얘기한 적 있죠. 얘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day부터 읽고 day They should bring something to eat. Day They decide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Day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까지의 뜻은 should bring 그들은 먹기 위한 어떤 것을 가져와야만 한다. They 계속 they decide Okay. 잠깐만요. 뭐 형광펜 좀 칠해야 될 부분들이 막 보이죠? 오케이. Okay. 그래서
They hope to catch a lot of fish today. 해석해 주셔야죠. 그들은 희망한다. 그들은 오늘 많은 물고기를 잡기를 희망한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에 to eat 명형부. something 꿈이고요. 그 다음에 to buy는 명형부. 네. They decide go shopping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네. To buy things to drink to eat and drink 명형부. 명. 하는 일은 그러면 셋 중에 의도 in order to buy things to eat and drink. To eat and drink 명형부. 명. 그러면 하는 일은 목적. 오케이. 그 다음에 to catch 명형부. 하는 일은 다음 에밀리부터 읽어볼까요? 에밀리 wants to be back home. Back home before 6 o'clock. Okay, 에밀리부터 해석. 에밀리는 원한다. 집에 돌아가는 것을 6시 전에. 그녀는 원한다.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쇼를 저녁에 보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to be 명형부. 명. 하는 일은 다음에 to watch 명형부에서 명이고 목적어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뭐에 써 있는 거하고 다르게 읽은 게 하나도 없는데 다 맞단 말이야? 그럼 7번 문제 못 풀었어? 이건 도대체 언제까지 얘기해야 됩니까? 어디가 틀렸어요? 네, 그래서 A, B, C, D 중에서 쓰임이 같은 것끼리 나열하면 뭐예요? 다 오래 걸린다. 어? 그러면 A 일단 쓰자 여기다가 A하고 그럼 뭐 같아? A, D. 음? D 어디서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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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더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이제 B는 안 썼으니까 B하고 뭐 C, E C하고 또 E. 자, 지금 네가 썼는 거 명 쭉 쓴 거 중에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지금. 어느 거 틀렸는지 찾고요. 그 다음에 she needs to go 에다가 내가 밑줄을 왜 걸어놨는지는 알 거고요. 좀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게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얘기해 주세요. 해결한 부분 있을까요? 해결한 부분 있으면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힘드니까 해결한 부분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없나요? 오케이. 그들이 결정했다. 아, decided. 뭐? 쇼핑 가는 곳을 있다고 하면 돼. decided는 누구처럼? 원트처럼 쇼핑 가다를 결정했습니까? 이렇게 디사이드는 누구처럼? 제발 좀 얘기해 주면 안 될까? 쇼핑 가는 것을 쇼핑 가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왜? 라는 질문에 왜?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을 구입하기. 그래서 여기에 to by는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 맞는데 네가 여기에 to eat and drink가 이게 명사적 용법이라고? 명사적 용법이면 이게 to buy things it이냐? 형용사적 용법이잖아. 먹고 마시기 위한 것들 things to eat and drink ways to solve 풀기 위한 방법 time to go 가기 위한 시간 이게 무슨 명사적이야? 명사적이는 things to eat and drink가 형용사적이지. 됐어? 여기 답은 decide go가 어딨어? decide to go shopping. 다음 she needs to go 무슨 뜻이고? 리스트가 무슨 뜻이고 리스트가 무슨 뜻이고 그녀가 가야만 한다 같은 표현 She has to go 또 She must go 그녀가 갈 필요 없다 그녀가 갈 필요 없다 She doesn't need to go 또 doesn't have to go 또 she need not go 그 다음에 여기에 a lot 대신 쓸 수 있는 건 they like to fish much thanks very much 할 때 많은 고마워 많이 고마워 많이 hey 그들이 많은 좋아해 많이 좋아해 많이 they like to fish much very much 매우 많이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